파슬리. 이거는 이탈리안 파슬리 아니고 일반 파슬리가 있길래 사왔는데, 일단 먹을 만치 이렇게 씻었어요. 씻은 파슬리를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탁탁 털어서. 여기 도마까지 다 튀었네요. 이거를 얇게 다져줄 겁니다. 아, 이거 벌써 두려운데요. 이게 엄청 짧아가지고 막 튀잖아요. 되게 작아서. 그래서 일단 엄청 이 브로콜리 특유, 아직 브로콜리래. 이탈리안 파슬, 아, 그냥 파슬리에 특유의 향이 이렇게 나요.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완전히 약간 이렇게 다지듯이 착착착착. 너무도 그러면은 씹는 맛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볼에다가 담아주고요. 이것도 지금 많긴 많은데 일단 좀 만들어 놓고 그냥 먹을게요. 저는 이거 남은 것도 잘라주겠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이거를 막 다진다고 해서 향이 좀 딱 나는 것 같아. 좀 으깨 주면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야채를 썰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씻을 게 너무 많은. 한번 헹궈서 토마토 자를게요. 이거 뭐야? 토마토도 이게 아직 좀 덜 익은 느낌이네. 제가 원래 차핑을 못해요. 그냥 잘라요. 일단 될까요? 이거 이렇게 제가 먹을 거니까요. 일단 비주얼은 생각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먹고는 싶고 피곤은 하고 해줄 사람은 없고. 이게 혼자 사는 게 참 좋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그냥 저는 이렇게 같은 볼에다가 다 넣어줄게요. 원래 토마토를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일단 너무 귀찮아서, 자르는 거 너무 귀찮아서 양파 이렇게 잘라야 되나? 자를게요. 반만. 양파는 일단 이거를 원래는 물에다가 담가놨었어야 되는데, 안 맵겠죠? 잠깐만. 약간 매운기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맛있어. 양파 약간 매우면서 달큰하다고 해야 되나? 맛이 조금,
와, 오늘 칼질 진짜 안 되네. 네, 지금 너무 안 돼서 그냥 막 막가파로 대충. 지금 식욕이 귀찮음을 이겼네, 오늘은. 사실 지금 제가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굉장히 차 있는 상태인데, 약간 뭔지 알죠? 입이 심심한 느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이 약간 심심해. 와, 오늘 진짜 이상하다. 맛없어 보인다. 어떡해? 왜 이래 오늘? 나 지금 이거 썰면서도 약간 졸려. 이게 지금 양파에 비해서 토마토의 비율이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보시면? 토마토 하나 더 해야 되겠죠? 토마토를 하는 게 낫겠죠? 아, 눈 매워. 이게 원래 토마토는 그 이렇게 빵칼 같은 걸로 잘라야지 잘 잘리는데, 저 원래 그렇게 그런 거 자르거든요? 약간 톱니 모양? 근데 지금 다 귀찮아. 미칠 것 같아, 지금. 너무 귀찮아. 나 지금 이거 왜 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냥 이거 썰기 시작했으니까 써놓은 것 같은데, 칼도 안 들고 막 미치겠어, 지금. 삼합도 대충, 찹찹찹. 대충. 아, 귀찮으니까 한 번에. 찹. 이게 안 익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억세랍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집에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이것만 이렇게 세 개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아, 이거 잘안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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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오케이. 이 소금이 그렇게 많이 안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는 넉넉히 두르고, 올리브 오일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라임즙. 요거, 아, 어우, 씨. 요렇게 듬뿍 그냥 오늘은 귀찮으니까 아빠 숟갈로 요렇게 골고루 비벼서 줄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도 넣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일단 맛을 볼게요. 그리고 설탕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맛을 보고. 보통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할 때는 후추 대신에 소금, 올리브유, 라임즙, 설탕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른 게 샐러드처럼 있어가지고 설탕 넣으면 너무 달까 싶어서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먹어볼게요, 골고루. 어머, 뭐야? 너무 맛있어. 저 사실 지금 이렇게 처음 브로콜리 처음 먹어봐요. 이탈리안, 아, 브로콜리를 자꾸 미쳤나봐. 파슬리, 이탈리안 파슬리는 좋아하는데 일반 파슬리는 솔직히 처음 먹어보거든요. 장식용으로만 써봤지.
최고 최고 맛있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입맛이 막 도네요 저는. 이거 먹으러 갈게요.